최근 상용화된 위그선을 미니 소해정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어 장비를 보강해야겠지만요. 소외함도 중요하고 기뢰를 깔기 전에 적함정을 찾아내어 격침시킬 힘이 더 중요. 이번에 동해 봉쇄고 조만간 일본 전체를 봉쇄 가능하게 해군 증강해놔야 한다. 저놈들은 언제 우리 뒤통수 칠 놈들이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그동안 일본은 한국의 해군력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해상력이 우리보다 높다는 점을 앞세워 우리 대한민국의 영예를 제집 드나들 듯하며 우리의 영토를 침범했습니다. 이런 두 국가 간 해군 전력차 때문에 한국은 항상 일본에 적절한 위협을 주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그동안 일본에 무시당하던 전력이 단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해 전력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자신들의 소해 전력이야말로 세계 최고라면서 한국의 소해 전력을 깎아내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입버릇 마냥 한국 해군은 기뢰만 깔아도 전멸할 것이라며 우리의 전력을 깔볼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의 해군은 일본의 기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했는데요. 지난 11월 19일 양양읍 소해함 배치 2형의 첫 번째 함정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연말에 한 척이 더 인도될 예정으로 총 3척이 전력화되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은 총 12척의 소해함을 확보하게 되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강력한 소해 전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데도 아직 자신들을 따라잡으려면 멀었다며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본의 소해 전력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그들의 전력 구조가 지극히 기형적이란 것을 생각했을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소해 전력은 그리 부족한 전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양양읍 소해함의 신규 건조뿐 아니라 강경읍 소해함의 소나를 국산화하는 등 대대적인 개량 작업을 하면서 전력을 크게 강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런 소해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요. 오늘은 한국이 육성 중인 소해 전력의 정확한 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해군의 양양읍 소해함 2차 사업의 결과물인 남해함이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남해함은 FRP 선입이다. 즉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든 선박인데요. 전쟁을 치러야 할 군함을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자고로 군함은 총과 포탄을 막아야 하는데 철이 아닌 플라스틱으로 함선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배들의 특징이 값이 싸고 가볍다는 장점과 소해함의 임무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소해함의 뜻을 간단히 해석하면 바다를 청소하는 배라는 뜻입니다. 즉 바다에 떠있는 기뢰를 제거하는 배라는 말입니다. 기뢰는 간단히 바다에 떠있는 지뢰로 항해하는 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폭탄으로 현대에는 강철 선체의 자기장에 반응해 폭발하는 가뭄 기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강철로 선체를 만든 선박으로는 기뢰 제거는커녕 언제 기뢰에 맞아 침몰할지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함은 주로 목재를 선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강화 플라스틱 FRP 선체입니다. FRP는 튼튼하고 성형이 쉬우면서 동시에 자성을 띠지 않아 소해함의 선체로 제격이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소해함이 FRP를 이용해 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조된 양양읍 소해함은 그 중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전력입니다. 현존하는 FRP 선체를 채용한 군함 중 가장 큰 소해함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정도인데요. 양양급은 경합배수량 730톤 만재 시 923톤으로 일본 해상자위대 소해함 중 최신형인 나와 지급의 만재배수량 780톤보다 훨씬 큰 세계 최대급의 FRP 선박입니다. 길이 60m, 폭 10.5m로 소해함치고는 상당히 대형함에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GC 마르코니 사의 2093형 기뢰 소해함, 가변 심도 소나를 채용해 상당히 우수한 기뢰 탐지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무인 기뢰 처리기 MDV에 더해 인플루엔자 터 소해용 무인잠수 정후부 이대를 탑재해 소해 범위 역시 상당하며 소해함치고는 특이하게 대우정밀에서 생산한 20mm 시벌칸을 탑재해 강력한 자체 방어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화력이면 소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북한군의 경비정 정도는 단독으로 격파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현재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한 양양읍 소해함은 양양으로 시작하여 몽진, 해남, 남해 4척이며 5번함, 6번함 민홍산, 고성의 전력화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 전력화 중인 양양급이 모두 해군에 인도되면 대한민국의 소해 전력은
강경읍 소해함 6척, 양양읍 소해함 6척을 보유한 소해함 전력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해군은 서해 전력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되는데, 이는 가히 혁신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해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완전히 무시당했었습니다. 해상자위대는 실제로 세계 최강급의 서해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기레만 깔아도 전멸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일본은 항상 한국 해군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해상자위대가 이렇게 강한 서해 전력을 가질 수 있게 된 데에는 미국의 의도가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의 모든 항구에 엄청난 양의 기뢰를 뿌려 일본 열도 자체를 바깥과 격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엄청난 기마와 물 부족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후의 소해 전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는데요. 때마침 미국 역시 이를 원했기에 큰 문제 없이 소해 전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냉전이 시작되면서 태평양으로 진출을 꿈꾸기 시작한 소련 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기뢰를 살포하고 또 소개할 수 있는 전력으로 일본 해상자위대가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일본은 1954년에 제1소해 대군을 시작으로 지금은 총 4개의 서해대와 1개의 수송대를 가진 서해 대군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 전체를 보조할 수 있어야 했기에 그 규모가 엄청나진 것인데요. 서해 대군은 한국 해군의 전대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1개의 서해대는 통상 1개의 서해 모함과 서해함으로 구성된 편제인데요. 서해 모함은 서해함의 지휘 업무와 함께 자신도 소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를 의미합니다. 즉 일본이 주력으로 사용 중인 대표적인 소해 모함과 소해함은 우라가급과 에야마급이 있습니다. 우라가급은 소해 모함으로서 구축함의 선의 기능을 더한 배입니다. 설계 단계부터 구축함과 소해함 양쪽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설계한 배이고 소해 모함으로서 소해함을 지휘할 지휘시설 외에 항공소위를 위한 헬기시설 또 기뢰 부설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는 만재 5,700톤, 길이 141m, 선폭 22m로 규모만 따지면 사실상 구축함 급 함정입니다. 다만 방어용 무장은 76mm 함포 입문과 12.7mm 중기관 총 정도에 불과합니다. 말 그대로 53소의 헬기를 운용하면서 다른 소해함들을 컨트롤하는 모함 역할에 충실한 배입니다. 또 다른 야에야마급 소해함은 해상자위대의 주력 소해함으로서 목조로 선체를 만들었고 목조 선박으로서는 세계 최대의 선박입니다. 만재 1000톤, 길이 67m, 선폭 11.8m로 2400마력 2척 디젤 엔진 2기를 이용해 14노트로 기동이 가능한데요. 양양급처럼 20mm 발칸을 장비하고 있어 동급 소해함 중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 야에야마급은 1990년 최초로 건조를 시작해서 1993년부터 전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당시 대한민국 해군은 소해함으로 불릴만한 마땅한 소해함이 없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최초로 도입한 소해함은 금상급으로 미국의 MSC 268급 소해정을 미국에서 세척 공여받아 금산, 고흥, 금속으로 명명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 심각한 전력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 해군력 강화 프로젝트인 7개획의 기뢰 탐색함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뒤인 1983년 한국 해군은 독자적으로 소해함의 설계를 시작해 다음 해에 설계를 완성하고 건조를 시작하여 1986년 최초의 국산 소해함인 강경함이 진수되었습니다. 만재 540톤, 길이 50m, 폭 8.3m의 소해 군함으로 건조됐는데요. 강경함은 FRP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하였고 함정의 자성을 줄이기 위해서 철제 부품 사용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목재로 제작하고 그 위에 강화유리 플라스틱인 GRP를 쌓은 미국의 어벤져스급 소해함보다 우수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이후 1990년대까지 총 6대의 소해함이 건조되어 현재까지 임무를 수행 중인데요. 하지만 그런데도 일본의 강력한 소해 전력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6척의 소해함으로는 일본은커녕 앞서 설명해드린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 것조차 버거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게임체인저로서 개발된 것이 양양읍 소해함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FRP 선박으로서 북한과의 전쟁 발발 시 원산, 남포 등 북한 항구에 설치될 기뢰를 제거하거나 일본, 중국 등이 기뢰를 이용해 바닷길을 봉쇄할 경우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우리 군의 핵심 소해 전력으로 계획됐습니다. 초창기에는 8척을 확보해 부족한 소해 전력을 단숨에 일신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양양급이 한창 건조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해군이 본격적으로 대양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함에 따라 지원 전력인 양양급에 대한 지원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8척이던 도입 수량이 3척으로 크게 줄어들고 말았는데요. 그 사이에 해상자위대는 나와 지급이라는 신형소의 양을 건조하여 2017년부터 취역시키기 시작해 현재 2024년까지 청사대를 운영할 계획을 마련해 냈습니다. 나와 지급은 만재 780톤, 길이 67m, 폭 11m로 일본이 FRP를 이용해 만든 두 번째 선박입니다. 여러모로 야해야 마급에 비해 한 수 떨어지나 우수한 소해 장비를 탑재해 강력한 소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일 간 소해 전력 격차가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우리 해군은 소해함 2차 사업을 통해 남해, 홍삼, 고정 세척의 양양읍 소해함을 건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 3월 5일 마지막 함정만 고성이 진수되었고 올해 말까지 두 척이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부터 운영하여 30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소해 성능이 저하되고 있는 강경함을 배치하기 위해서 해군은 MSHII 사업을 추진해 2020년부터 2035년까지 1조 8,8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재 배수량 700톤짜리 소해함 6척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 사이 공대군 상경급의 탐지 체계를 국산 첨단 장비로 교체하는 것으로 메꾸려 합니다. 이 사업에서 가장 눈여겨볼 점은 노후화되어 탐지 능력이 떨어지는 외산 구형 음파 탐지기를 순수 국내 기업인 소나테크가 개발한 첨단 음파 탐지기로 교체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이 개발한 음파 탐지기는 소노부위 소나와 사이드 스캔 소나의 형태로 제작되는데요. 소노부위 소나는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 형태로 이 소나를 헬리콥터나 선박에서 토발하여 물에 띄우는 부표와 같은 형태로 바닷속을 스캔하는 장비입니다. 사이드 스캔 소나는 토피시라는 수중 예인체, 즉 장비를 바닷속에 투입하여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에 맞춰 바닷속을 스캔하는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들을 국산으로 생산하게 될 경우 가장 큰 장점으로는 장비의 국산화에 따른 정비 소요 완화를 들 수 있습니다. 소해함의 음파 탐지기는 장비 노후화 및 폐역으로 인해 고장 발생 시 유지 보수를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국산 개발 장비로 교체함으로써 언제든지 유지 보수가 가능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2m였던 기기를 1m 정도로 더 작은 공간을 사용하여 더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기존의 음파 탐지기보다 영상의 질이 좋아져 물체의 구체적인 모습과 형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해군은 열악한 기뢰 제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세계 최정상급의 소해함을 제작하고 기존에 있던 소해함을 개수함으로써 대항해군으로 나가는 길을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해군이 세계 정상급 해군으로서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제치고 우리의 바닷길을 막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대항해군으로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